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파! 페! 다른!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특별하게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게 뭐죠?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하면 떠오르는 명절은? 추석? 네, 맞아요. 추석, 다가오는 추석을 위해서 약과를 만들 거예요. 약과요? 그럼 네. 저희 그럼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짠! 한과일을 맞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대결은 하지 않고 제가 보조 셰프, 우리 재영 씨가 메인 셰프가 돼서 제가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금손 재영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약과 만들러 가보실까요? 만들기 전에 오늘의 재료입니다. 처음에 조청을 만들 건데 약과 위에 씌우는 그 달달한 그 약간 코팅된 그 느낌 말씀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물을 끓여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은 네. 어느 정도 넣으신 건가요? 물은 머그컵으로 한 반 컵에서 적게는 4분의 1컵 정도만 넣으면 되는데 이따가 생강을 넣을게요. 이건 어느 정도 넣나요? 저희는 한 300에서 400 정도 쓸게요. 끓일 때까지. 여기다가 기호에 따라 계피가루를 써도 돼요. 조청을 끓였어요. 다음 순서는요, 우리가 반죽에 들어갈 꿀물 같은 걸 만들 거예요. 먼저 물을 넣고, 물을 몇 미리 넣는 건가요? 물이 끓어요. 이제 설탕을 넣을게요. 설탕은 몇 스푼? 설탕은 한 7스푼 정도 넣었어요. 아빠 숟가락으로?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설탕을 넣고 저으면 안 돼요. 네, 저희가 지금 막 설탕을 졸여왔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 밀가루를 이렇게 먼저 채를 칠게요. 밀가루는 그람이 어느 정도 되나요? 400g 정도 사용했어요. 손으로 계속 이렇게 채를 쳐줘야 돼요. 채를 한번 친 후에 그 다음 과정은? 아까 만든 꿀물을 넣고요. 그리고 나서 대망의 소주. 소주는 어느 정도 들어간 건가요? 소주도 아까 물과 설탕과 같은 비율로 1대1대1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주걱으로 또 주의점이 있어요. 뭐죠? 반죽을 너무 치대면 안 돼요. 파스타 반죽처럼, 쿠키 반죽처럼 치대는 게 아니고 덩어리가 생길 정도만 수분이 부족한 느낌이 들죠? 네. 참기름을 넣을 거예요. 참기름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고소하고 윤기 있고 소금하고 후추도 같이 넣어줄게요. 저희가 이제 반죽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 과정은 뭔가요? 반죽을 펴서 이 모양 틀로 약과 모양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게 원래는 밀대가 있으면 되는데 제가 밀대가 없어서 유리컵으로 밀어가지고 얇게 필 거예요. 약과를 접으면 겹겹이 약간 같아요.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슬슬 건지어도 될 것 같은 애들이 있고.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떤가요? 시식장 한번 해주시죠. 일단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약과를 만들었잖아요. 네. 시중에 판매하는 약과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네. 진짜 맛있어요. 그죠? 아이들 간식으로도 그냥 평상시에 먹어도 될
정도로 진짜 맛있었고 네. 재영 씨는 어땠어요?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엿과 만든 지가 좀 오래돼서 오늘 메인 셰프로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됐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맛도 있고 정말 만족하고 뿌듯해요. 오늘은 저희가 대결을 하지 않아서 금손배트 수요가 없지만 한가위만큼 이렇게 역할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한가위도 이렇게 맛있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화제 반응 안녕.